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 립스코입니다. 오늘은 한번 설런칭으로 아주 크게 휩쓴 라카의 프루티 글램 틴트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가 이런 맑은 물빛 광택의 과즙 컬러감들로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설런칭 후에 쭉 품절 상태였는데 5월 4일에 재입고된다는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이렇게 리뷰를 준비를 했어요. 이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는 제가 맨얼굴이나 파데프리 메이크업 했을 때 너무 잘 사용한 틴트여서 이렇게 오늘도 파데프리 메이크업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요. 한번 오늘 립스코 이 제형은 어떤지 컬러감은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고요. 라카의 소울 비건 립밤의 패키지랑 닮은 모양의 내용물 컬러가 반투명하게 비치는 무광 매트 패키지예요. 흔한 프리몰드 용기가 아니라 딱 이렇게 라카만의 감성이 담긴 패키지여서 되게 귀엽지 않아요? 과즙 컬러가 묽고 수분감 있게 발리는 고수분 촉촉 틴트예요. 처음 바를 때는 꽤 컬러 밀도가 있어 보이는데 점점 투명한 광택이 차오르면서 컬러감까지 좀 더 맑아집니다. 입술 위에 발랐을 때도 처음 발랐을 때보다 이 광택이 올라오면서 컬러감까지 같이 맑아지 다는 느낌이 되게 신기했는데요. 이 느낌은 좀 뮤트하고 소프트한 컬러감들 있죠. 솔티, 듀이, 허밍, 슈가 이런 컬러들 발랐을 때 특히 잘 느껴졌어요. 뭔가 이 차분한 컬러감이 밀도 있게 발렸지만 점점 내 입술 컬러랑 어우러지면서 광택이 올라오면서 같이 맑아지는 이 느낌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얇게 바르면 그냥 가볍게 스며드는 듯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고요. 선명하게 얹어주면 또 생기있는 발색이 잘 차오르는 제형이라서 빌드업하기에도 되게 좋은 제형이었어요. 이렇게 도톰하게 바른다고 해서 막 끈적이거나 안쪽에서 요플리 현상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도톰 발랐을 때 이 촉촉한 틴트 특유의 살짝 딥해지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얇게 바르시면 별로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좀 도톰하게 빌드업해서 바르시는 분들은 약간 내가 원하는 컬러보다는 좀 반톤 다운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새로운 틴트들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 거의 다 촉촉 틴트인데요.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부터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 힌스 리퀴드 글로우, 핏 틴트, 글래스까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나오는 족족 촉촉 틴트예요. 그래서 이 제형간에 좀 차이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차이는 없어요. 요즘 나오는 신상들이 다 되게 맑게 광택이 올라오면서 컬러감도 되게 맑고 갑갑함 없고 끈적임 없고 되게 제형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러감과 착색의 정도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안에서 약간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컬러 발색은 페리페라 글로이 틴트랑 핏 틴트 글래스가 조금 더 투명하고 맑은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가 좀 더 컬러 밀도가 있게 느껴졌어요. 제형의 밀도가 아니라 컬러 밀도. 근데 수분광이 올라오면서 페리페라랑 피랑 비슷한 맑은 느낌을 냅니다. 광택감까지 꽤 비슷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착색이 맑아요. 신상 중에서는 힌스 리퀴드 글로우가 컬러 밀도가 제일 높고요. 착색도 제일 진했습니다. 참고로 요즘 촉촉 틴트들은 다 되게 제형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지 이렇게 음파음파한다고 이 광택감이 깨지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거는 요즘 나오는 신상들은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라카 역시도 음파음파에도 광은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다시 라카 틴트로 돌아와서 총 8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차분하고 청순한 컬러부터 생기 넘치는 컬러감들까지 웜쿨 모두 알차게 챙겨 넣었어요. 특히 촉촉 틴트에선 되게 보기 힘든 약간은 소프트하고 뮤트한 그런 분위기 있는 컬러들까지 챙겨줬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컬러감들은 가을 뮤트 분들이 되게 찾아 헤맸을 것 같거든요. 슈가 솔티 요것도 좀 독특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런칭 됐을 때 쿨톤 컬러들이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도 발라보니까 웜 컬러보다 쿨톤 컬러에 마음이 더 갈 정도로 보기에도 예쁘고 발라도 예쁜 컬러감들이었습니다. 이거는 발색 뒤에 차차 보여드릴게요. 착색은 이렇게 맨 얼굴에 발라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맑은 편이에요. 기승전 핑크는 아니지만 여리여리한 컬러들은 보는 컬러보다 조금 더 붉거나 진하게 착색되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촉촉하게 물광이 올라오는 틴트인 만큼 묻어남은 있어요. 그대로 묻어나고요. 착색이 맑아서 선명하게 착색이 남진 않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 컬러감이 유지되길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속력은 그냥 그렇습니다. 대신에 덧바르기 되게 편한 제형이에요. 제가 촉촉 틴트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각질 부각. 사실 매트 립이 더 각질 부각에 잘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촉촉 립이 각질 부각을 일으키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촉촉하게 각질을 불려준 다음에 그대로 싹 메말라버리는 각질 부각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라카 틴트는 각질을 불리는 느낌 자체가 없고 그렇게 싹 메마르는 느낌도 아니어서 립을 같이 케어하면서 컬러감까지 주기 되게 좋은 제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제 영상의 문제는 아니어서 단점으로 치진 않을게요. 이런 촉촉한 틴트들이 이렇게 투명한 케이스에 들어가면 보통 제형 분리가 일어나요. 아마 벨벳 틴트들에서는 이런 제형 분리를 많이 못 느꼈을 텐데 촉촉 틴트들이 그렇거든요. 어뮤즈, 에스쁘아 이런 투명한 패키지에 들어간 촉촉 틴트들에서 제형 분리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라카 틴트 역시도 살짝 이런 반투명한 패키지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제형 분리가 좀 보입니다. 근데 이 층분리는 사실 제형에 문제가 있거나 상하거나 불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이 있다, 놀라지 마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향은 사과주스 향이에요. 카페에 가면 있는 골드메달 애플주스 아시나요? 막 싸구려 사과향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카페에서 한 3,500원, 4,000원대에 판매하는 그런 고급 사과주스의 향입니다. 그럼 한번 요 틴트들 입술 발색 보여드릴 건데요. 참고로 이런 촉촉한 틴트들은 입술의 본연의 컬러 그리고 입술 컨디션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발색이 보일 수 있어요. 제 입술은 촉촉한 틴트를 발랐을 때 조금 더 보랏빛이 올라온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립 발색 봐주세요. 그럼 고고! 먼저 기기별 안내사항 꼭 참고하고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101호 조이풀. 화사한 물빛 핑크 코랄 컬러예요. 페리페랄 손홈수템보다 좀 더 맑은 핑크빛이 도는 색으로 입술 위에서도 맑게 생기 코랄빛이 은은하게 물듭니다. 코랄 좋아하는 봄웜분들이 제일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컬러고요. 착색되면서 살짝 핑크기가 올라오지만 많이 붉어지거나 차가운 핑크로 착색되지 않아서 코랄의 생기있고 맑은 느낌은 잘 유지되는 컬러였어요. 다음 102호 듀이. 촉촉한 물빛 모브 컬러인데 첫 발색보다 시간 지나면 좀 더 보랏빛으로 딥해지는 컬러예요. 롬앤 베어그레이프랑 비슷하지만 좀 더 쿨한 보랏빛이 돌아요. 이 컬러가 진짜 인기 많았는데 이런 물빛 모브 촉촉한 컬러가 잘 없었거든요. 살짝 입술에 착색되면서 딥해지지만 여쿨 뮤트 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은 컬러예요. 첫 모브 컬러보다 붉은 보랏빛으로 채도가 좀 더 올라오고 명도도 살짝 어두워지지만 이 컬러 특유의 모브 분위기가 참 예뻐서 맨얼굴에도 손이 잘 갔던 컬러입니다. 다음 103호 허밍. 살짝 누디한 느낌이 감도는 로즈빛인데요. 살짝 딥해지면서 로즈모브 느낌으로 변하더라고요. 롬앤 베어그레이프의 원 버전 같은 느낌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살짝 흰기가 섞여있는 듯하지만 물빛광이 차오르면 맑고 청순해 보이는 컬러예요. 입술 위에 컬러감이 얹혀지는 게 어색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은 컬러고요. 제 입술 위에서는 살짝 쿨한 보랏빛이 더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촉촉 틴트가 특히 보랏빛으로 착색 잘 되는 분들 계시는데 이 컬러 바르면 딱 예쁘게 표현될 것 같아요. 뭔가 갈원 뮤트 랑 여쿨 뮤트 그 사이 어딘가의 느낌이 나기도 하죠. 104호 체리. 예쁜 체리 과즙 같은 체리 레드예요. 이 컬러는 보이는 그대로 진짜 체리즙 물든 것 같은 색이에요. 너무 차가운 체리도 아니고 너무 웜한 체리도 아닌 딱 체리 통조림색? 맑게 광이 올라오면 선명한 체리 색감까지도 맑아 보이게 만들어줘서 맑은 광 레드 처돌이들한테 사랑받을 컬러입니다. 저 본부 이 컬러가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요? 105호 콜드. 이름 그대로 차가운 비비드 핑크 컬러예요. 페리페라 갓기천사도 꽤 쿨하고 채도 높다고 생각했는데 콜드 옆에 있으니까 탁기천사 같죠? 입술 위에서도 단연 푸른 핑크빛으로 올라와서 여쿨을 위한 컬러 그 자체였어요. 이렇게 채도 높은 컬러는 누디한 컬러에 비해서 딥하고 탁해지는 느낌도 덜해서 맑고 선명한 핑크빛이 잘 유지되더라고요. 진짜 차가운 찐 쿨 촉촉이 찾던 분들은 콜드 아주 추천합니다. 106호 주이시는 콜드보다는 덜 쿨해 보이지만 조금 더 어둡고 보랏빛이 돌아서 겨쿨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예요. 좀 더 핑크 반, 퍼플 반 섞인 느낌이라서 추위에 떠는 입술처럼 너무 보랏빛이 되지 않아 좋은 컬러였고요. 전 아무래도 웜톤이다 보니까 콜드보다는 주이시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는데 콜드의 명채도가 너무 높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콜드를 보고 이 컬러를 보니까 차가운 게 아니라 되게 선선해 보이죠? 겨울에서 봄 막 넘어가는 약간 따뜻한 하지만 시원한 초봄 같은 온도감이에요. 107호 슈가. 엄청 누디해 보이는 컬러지만 살짝 딥해지면 예쁜 가을 뮤트 누디 브라운으로 변해요. 페리페라 틴매추의 컬러가 착색되면 조금 더 붉어지거든요. 첫 청순한 느낌이 유지되길 원하시면 이 슈가 추천합니다. 여리여리한 컬러라 바로 풀로 발랐는데 누디한 색감이 입술에 스며들면서 맑은 광이 올라오니까 내 본연의 입술색을 살짝 눌러줘서 엄청 청순 여리여리해 보여요. 제 입술색이 보랏빛으로 좀 진하다 보니까 저랑 아주 찰떡인 컬러는 아니었는데 가을 뮤트 여리여리 촉촉 컬러 찾던 분들한테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108호 솔티. 역시나 갈원 분들이 좋아하실 촉촉 브라운 컬러예요. 이건 딥해지면 꽤 벽돌 컬러감이 올라옵니다.
룸메는 누카다미아보다 웜한 브라운 레드끼가 있어요. 입술 위에서 얇게 바르면 가을웜 유튜브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약간 탁한 기운이 올라오는데 제 입술에 보랏빛이랑 섞여서 살짝 쿨해 보이기도 하죠? 요건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풀로 발라주면 대추차, 대추 시럽 같은 느낌으로 올라와서 너무너무 예뻐요. 롬앤 주주브보다 좀 더 탁한 느낌의 맑은 광이 올라와서 주주브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스타일로 한번 새로 장만해 보셔도 좋을 컬러였습니다. 이렇게 발색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는 컬러감이 광택이 올라오면서 같이 더 맑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특히나 맨 얼굴에 더 잘 바르게 됐던 틴트 같아요. 착색도 너무 진하지 않고 좀 맨 얼굴에 바르더라도 부담 없는 되게 맑은 착색이어서 더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은데 딱 요즘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약간 내추럴하고 맑은 고운 느낌이 잘 담겨 있어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는 5월 4일에 재입고 된다고 하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 구매하려고 하시면은 다 품절 상태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오늘도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